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어요. 아 모닝 글로리. 모닝 글로리. 아 보트를 정비를 새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었다. 이렇게 결합을 해줘야 돼요. 아 경인고리에서 이탈하면 큰 사고 나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마지막. 아, 열심히 굴려야 돼요. 열심히 이 바퀴를 올려야 돼요. 바퀴 다 올라갔다. 보이시나요? 이 바퀴가 이게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접어서 이제 가면 돼요. 어디냐? 모르겠다. 진드기 집으로 얼른 도망가야지. 아, 진드기는 잘 봐야 돼. 아, 어디 붙은 거 없나? 진드기? 진드기야. 어, 오늘은 안 붙은 것 같아요. 없나? 잘 봐야 돼요. 풀숲에는 진드기가 좀 많아서 제가 창고 남자가 다른 건 몰라도 진드기 싫어하거든요. 아, 오늘은 박새야 없니? 박새? 저는 박새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뭐? 까치? 물새? 까치 물새라고 하더라고요. 얘들아 갔니? 갔어? 갔나봐요. 여기서 알 까고 새끼 키워서 다 어디론가 갔어요. 이제 그 박새인지 까치 물새인지 얘네들이 이제 없어요. 어디론가 다 전부 다 날라갔어요. 너무 심하죠? 어디 리빙 갔다 오셨어요? 아 제가 마무리 깎음을 못해가 가지고 급하게 온다고 너무 급하게 왔나봐요. 아 그냥 막 칠한 거예요? 아 그럼 이거 퍼팅 하나도 안 날리고 그냥 바로 전부 다 그냥 더 칠한 거네요? 네네네 그런 거. 그럼 제 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일단 깔끔하게 하려면 다시 다 방리하고 색 올려서 그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시니까 아... 제가 이제 팬으로서 네. 자, 여기에 지금 유튜브 이거 잘 지금은 안 보이시겠지만 유튜브 네. 산골남자 TV라고 이렇게 지금 파놨거든요. 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색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서 이제 여기에 이제 상호가 받게끔 산골남자 아~ 유튜브 상호 산골남자 TV가 딱 보이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야. 1차 작업은 끝났어요. 이제 2차는 이제 모르겠어요. 물어봐야겠어요. 확실히 꼼꼼하게 하세요. 꼼꼼하게 하죠. 마킹을 안 하면요 뒤에 다 펜트가 묻기 때문에 저렇게 옆에 묻지 않는 곳에는 아 묻을 곳은 저렇게 포장을 해줘야 돼요. 이런 데에다 뿌리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어디 산에 타던가 어디 뭘 돌에 긁히든가 그런 거에 엄청 강해요. 자동차용 보수용 도료인데 그거랑은 확실히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군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탄까지는 아니고 방탄 제품은 또 따로 있고요. 이거는 강성 제품. 이제 오프로드나 뭐 그런 데 이제 올라갈 때 뭐 나뭇가지나 돌멩이 막 끌시잖아요. 그런 데 이제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저께 뿌린 게 다 말라서
이제 포인트 부분은 다 마스킹 처리 할 거고요. 마스킹 테이프로. 아. 마스킹 처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린 산골남자 TV 그 레터링 넣고 위에다가 이제 색상 이제 흰색으로 변경할 거예요.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 우리 성준 씨한테 응원의 박수를 전해주고 싶네요. 글씨가 검정색이라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펄 넣으면 좀 더 이제 반짝이는 것 같아요. 펄 넣으면 더 반짝일 것 같아, 그쵸? 니하오? 니하오? 쯔밍아 여기 계시는 재재 언니들 누나들 함께 외연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산골 누나 오늘 네. 소감 한번 해주시죠. 오늘이요 외연도 가거든. 외연도. 자 오늘도 출발 예쁘죠. 저는 진짜 바다의 일출은 다르긴 다르네요. 보시는 것처럼 감동의 물결이 와 내가 지금까지 본 일출 중에 최고. 어쩜 좋아 저거. 자 드디어 왔군요. 아버지 나가 계신 것 같은데? 외연도 섬. 야 예쁘다. 나죠 이제. 산골 남자. 뭐 예. 찾아요? 아 예. 아 지금 주차꽃 찾고 있어요 보트. 주차. 와. 저렇게 받는 데는 엔진을 올려야 돼요. 네. 자 올려서 가시죠. 와 여기 아주 오래됐는데 우물이 물이 있다. 야 옛날 여기 물이 없어 기할 때니까 우물 이렇게 팠네. 야, 야 이게 전부 다 달래 이게? 달래 달래. 야 달래는 달래면서 뽑아야 돼요. 아니 굳이 달 필요 없어 이게 전부 다 달래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달래시면서 뽑으세요. 아 달 다 받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근데요 차골 누나. 달래 너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다 받고 다녀요 지금 달래가. 와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많아요. 와
보이세요? 이게 전부 다 달래요. 여기 이 보이는 게 이게 다 달래요. 저기까지 처음 봤죠? 좀 더 지나면 더 많이 나와요. 이제 이제 순 꺾이고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야, 그럴까요? 와, 근데 니모컵 뽑아. 아니 잠깐 뽑았는데. 잠깐 뽑은 니모컵 뽑았어. 저 1분의 행복입니다. 1분의 행복. 와, 진짜 이게 얼마야 마트 가면. 야, 어마어마하다. 그냥 뽑아볼까요 저도? 그냥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나와요 달래가. 그냥 이렇게 뽑아. 왼손으로 뽑고 왼손으로 뽑고. 여기는요 오른손 할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하란 말이 없어요. 왼손이 다 알아. 너무 많아서. 나도 야, 근데 뭉탱이를 그냥 그렇게 그랬어? 나 뭉탱이로. 야, 아씨 너무했다. 지금 머리채 뽑듯이 그냥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와, 여기는요 진짜 달래가요 너무 많아. 와, 이게 달래가 어떻게 이렇게 많지? 와, 달래야. 이제 그렇게 달래에 무침 싸가지고. 네. 이건 무슨 달래가 아니고? 뭐 잡으십니까? 농어 잡아요. 농어 밥 주고 있어요. 밥. 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밥 주러 온 거예요? 네, 애들이 밥을 안 먹네요. 먹어야 되는데. 보통 낚시면 고기 잡으려고 오지 왜 밥을 주러 오세요? 네, 밥을 줘요. 물죠. 밥을 먹으면서. 뭔 말이죠? 아, 그래? 부르면 얘네들 와요? 부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불러요? 농순아! 농돌아! 빨리 와! 네. 걔네 만나면 어떻게 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네, 놀아요? 맛있게. 맛있게. 입을 즐겁게 해줘야죠. 입을 즐겁게 어떻게 해? 뽀뽀해?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어. 왔어요? 농순이 왔어요? 농순이 왔어요, 농순이? 뭐가 왔는데, 어, 놓친 것 같아. 오,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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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농순이 왔어,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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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오락인데요? 아니, 농순이 아닌데요? 아, 뭐라? 아, 진짜 잡았어, 근데. 낙타라! 근데 진짜 잡았어. 낙타라! 우리 낙타리가 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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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낙타리가. 조심히 이거 튕겨서 날아가요. 아, 근데 진짜 잡았어. 밑에다가, 밑에다 놓고 봐. 두 개가, 얘는 욕심이 많아. 예, 잠깐, 이걸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자, 할게요. 그, 근데, 진짜 잡을 줄 몰랐어. 진짜. 진짜. 진짜 잡았어. 진짜 잡았어. 네. 먹고 싶어. 그러다 튕겨, 안 날라가게 주셨죠. 많이도 먹었네. 많이도 먹었네. 어이, 큰 거를. 오! 축하합니다. 와, 야야, 예. 와, 아니 이게 특별 잔치장도 아니고 어머님 이게 무슨 생선이에요? 뭐? 농어. 겨울에 말리신 거래. 아, 농어? 어. 겨울에 말리신 거? 이건 뭐지? 오징어인가요? 오징어, 저 모래 한 거. 모래 저 해. 아니 모래 아니고. 야, 이거는 어머님. 해삼. 아, 해삼이요? 여기 오면 어머니의 김치. 해삼 무침. 해삼 무침. 쑥쑥 내가 무침 좀 해서 올리고. 쑥. 이건 강화. 뭐뭐뭐 이렇게 하더라. 쑥다 올리네. 네. 일단 여기는요 오시면 김치 어머니의 맛을 보실 수 있는데요 최고예요. 최고. 역대급 맛있는 김치. 야, 이렇게 바다에 오면 톳 나물 무침도 있고요. 어머니 김치가 정말 일품이에요. 야, 그럼 이제 오래 나 많이 안 담아가지고. 야, 이거 깨끗한 잔치상이네 완전. 야, 어머니 꽃게탕까지. 꽃게탕 꽃삼.
가서 못 먹어. 이거 하나 먹어지. 야, 알찬 거 봐. 네. 알찼어. 네. 이건 자기 드셔요. 와. 아우, 너무 많이 드셨네. 야. 야, 소고친 게. 와, 진짜. 소고친 게 맛있네. 그래서 엎드려서 펴니까 이쪽으로. 입맛이 너무 좋아. 천천히 많이 먹어야 돼. 건조된 거랑 꼬들꼬들하니 맛있어. 와, 이건 농어 그 겨울에 말렸었대요. 건조한 건데. 물 안 주나? 와. 준비했어. 와. 안 주세요. 어머니 오세요. 먹어 왜? 소고친데 저는 두지게를 한쪽에다. 아, 그만해 주셔도 돼요. 어머니 안 먹으세요. 어, 아이 봐. 알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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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꽃게라. 와, 봄꽃게라 확실히 다르네. 할아버지 반찬거라고 가슴말이 준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할아버지 두 마리 먹고 세 마리 오면 갈거 하고. 아버님 거, 아버님 거 저희가 다 빼놓은 거. 어떡해. 아버님 일주일 동안 또 밥 반찬 없이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김치찌개 거래서 앞다리살이랑 사갖고 왔어. 생선에 소모 같아. 소모. 오징어. 오징어랑 가을 오징어랑 연해. 봄 오징어는 커도 연어들한테 가을 오징어는 자라도 연어 거 맛있어. 와, 이 무바 진짜 이거. 이거 좀 먹어.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끝내주다. 야, 어머니 역시 어머니 손맛. 좋아. 아, 역시 손으로 뜯어 제맛이죠 이거는. 그렇지, 생선은 손으로 뜯어야 먹는 제맛이에요. 와. 진짜 이거는 손을 뜯은 거야. 고갈비네 완전. 얘는 썰이 났나? 아까 금방 썰었어. 썰이 났나? 아니 썰이는 금방 썰이는 거만. 이것만 해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싸가 싸가. 아, 그럼 이 맛이 안 나지. 아, 이번에도 손으로 내로, 먹어야 돼. 와, 소중하게 쓰셨다 진짜. 손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거 우리 올게 기다리고 있어. 떼거지 마. 누가? 뭐 형들. 두개 썰이고 두개 남았어. 두개 썰이고 두개 남았어. 그다음 괜찮네요. 이거 드세요. 이거 가지고 와. 이거 이제. 썰은 안 먹는다. 썰이긴 하고. 아니, 아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먹는 게지. 이거만 써도 밥 먹어. 진짜죠. 사람들 김치 내고 와. 담아서 팔았고 그래 미쳤대. 내가 그치서. 어머니 그래서. 진짜 그럼 신의 한수 야구 김치. 손이 외연도는. 아, 정말. 양동이신데. 저희 산골 누나 진짜 낚싯대 막 준하고 우럭도 잡았어요, 오늘. 아, 네. 제가 야. 오늘 낚시 했는데. 혼자 다 잡았어요. 손가락 혼자 잡았어. 혼자. 줄래 가지고 준하고 손가락 딱딱딱딱 와라 하더니 진짜 왔어요. 여기는요. 초보들도 와도 낚시 금방 와 고기 다 잡아요. 낚싯대 필요 없어요. 손으로 그냥 준하고 탁탁하고 금방 잡혀요. 와. 어떻게 했다고? 깠다. 그렇게 가서 잡았죠? 응. 어머니가 진짜 다 하신 거야? 와, 어머니 진짜 회도 드셨구나. 간재미. 야, 이거. 제대로 먹으라네. 야. 김치 싸먹으면 맛있어. 아, 그래요? 또 이렇게도 먹어요? 제대로 먹으라. 삼합처럼. 와. 내가 진짜 먹은 줄 알고. 야. 우리가 무거운 거 사주는데 그렇게 먹은 거예요? 응. 야. 그렇죠. 여기다가 두툼하게. 두툼하게 해서 딱 싸가지고. 팍 싸가지고. 입에 가득 채워서. 작년에 요 밥에 줬는데. 배를 얼마나 그 사람들 솔직히 먹고 갔는. 나라고 이 작년에 갔었어. 저희 미주랑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아. 그러면 뭐 어른들 집에서 가라. 어머니, 그거 잘 모르겠어. 지가 너 감칠맛이 나니까 감칠맛이 어려운 게 해하고 볼까? 물에 먹는 느낌이야. 쓰러져. 김치 물에 먹는 느낌? 근데 되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서프라이즈. 와. 강원이 그렇게 먹어요. 김치 싸서. 와, 김치 싸서 이 맛이네. 그렇죠. 해서 한번 집에 강원회를 먹어볼게요. 와. 그러면서 또.
또 알게 된 거야. 오, 그래? 이러면서. 세 번째. 야, 너 어디 가서?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 너. 너무 맛있지. 어머니 여기 영화관이 영화관. 감동이 밀려와요. 와, 진짜. 야, 진짜 영화관입니다. 아, 아닌가? 예술의 전당인가? 꿈 먹고 가야 되려고 이거 첫째 먹고. 이걸로 진짜 이거 손손을 잡고. 이런 거 어머니 우리 저녁은 못 있다가 할 것 같아요. 저녁까지 있으면 우리 기절해. 안돼, 어머니 냉장고 두고 가려고. 아니 오늘 시간상 오늘 점심까지만 공개하고요. 여름 때 저녁상을 따로 공개해드릴게요. 아니 세상에 제가 밥을 진짜 많이 안 먹는데 우리 밥을 세 공기나 먹었어요. 이 정말 어머니 진짜. 수술까지. 한 그릇 누룽지 두 국자 크게 한 그릇. 그리고 아 맞아 김치국물에 밥 말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김치만 먹는데 여기는 국물도 볼 수가 없어서 갔다가 김치국물에 깨끗하게 막 비벼가지고 여기 싹싹. 제일 맛있는 게 일단 첫 번째 뭐예요? 김치. 역시 나 이런 줄 알았어. 봐봐 김치. 아 그런 거 아세요? 그 어디든지 식당도. 김치가 맛있으면 그 집은 맛집. 맛집, 인정. 근데 김치 맛없잖아요. 맛집 아니에요. 우리 손맛은 김치부터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는 진짜 매일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떡해. 우리 어머님 같이 갈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님. 김상궁. 김이상궁. 김이상궁. 아, 김이상궁. 어떻게 음식을 못할 수가 진짜. 있어. 이거는 이거 손맛이 되게 많아. 이거는 진짜 야. 전통 손맛. 전통 손맛. 우리 아버님이세요. 여기 남의 펜션. 잘생긴 우리 아버지 꽃미남이 가까이 보시면요 더 놀랄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서 어선 엔진 수리하고 계시고요. 그 주인공인 우리 어머니. 어머니는요 음식 요리 진짜 일품이에요. 예언대선 최고 넘버원. 삼권 남자 정말 응원합니다. 꼭 오세요. 남의 펜션에 오시면 저희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남의 펜션 꼭 오세요. 그리고 1박 2일 촬영입니다. 강호도 네. 혹시 1박 2일 그 촬영지. 1박 2일 촬영지 했던 곳이에요. 이렇게. 이게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이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요. 민박치고는 깔끔해요. 엄청. 어머니가 워낙 깔끔하셔서. 짠. 여기 한 네다섯 명 주무실 수 있는데 충분히 또 치사도 가능하고요. 엄청 도배도 새거로 다 하셨는데 깔끔해요. 이불도 다 새거로 갖다 놓으셨어요. 어머니가 역시 깔끔하시니까 뭐 습한 냄새? 곰팡이 냄새 일도 없어요. 형 큰 방. 야, 이 큰 방도 있어요. 저 밖에 나가는 거실도 있어요. 거실 보여드릴게요. 화장실도 이게 큰 거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 확실히 습한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가정집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나오면요 이 거실 또 따로 있어요. 정말 가정집이죠? 가정집. 아 많은 인원들 와서 놀 수가 있어요. 내놨었는데 와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뭐라 맛있을지는 모르겠다. 무조건 맛있죠. 무조건. 네 와 우리 어머님이 주셨어요. 숭어 다 담았어. 아니 엄마들이 뭐 이렇게 그냥 뭐 저 뭐라고요 어머니? 숭어. 숭어? 가져가라. 아니 이거 뭐 잡아온 거예요? 저 뺑뺑이배가 먼바다에서 잡아온 게라. 아 그래요? 와 아주 숭어가 쫄쫄 말랐네. 야 이게 엄마 이거 이거를요? 와 야 이거 잘 말랐다. 직접 이런 거 가지고 요리하시는 거 아니야?
세상에. 야. 이거 가져가. 네, 어머니. 가져가. 네. 가서 엄마 무조건 외랜드 오시면 무조건 남해펜션. 남해펜션 추천. 믿고 오셔도 됩니다. 아, 정말 진짜 믿고 오셔도 돼요. 아, 정말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갑니다. 일단 입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눈도 호강하고 즐겁고. 진짜 저 오늘 우리 하루 제 당일치기인데 그냥 일주일 놀다 간 기분이에요. 하루는 그러니까. 아따 금방 가는 거는 좀 짧아. 그쵸. 하룻밤이라도 자야지. 어, 맞아요. 와, 해안도의 거리는 아주 평화롭다. 자연 그대로라. 그러니까. 여기 섬된 데가 없고. 아, 너무 바람 좋고 바다 좋고 우리 어머님 좋고. 가볼게요,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어머니 사랑해요. 와. 네. 어, 이거 깨지 마세요, 계장. 이거 계장이 아쉽게 넣어야 되는데, 상한데요. 네. 네, 어머니가 주셨어요. 뭐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불패 불패.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안녕히 계세요!